기죠. 축하 축하 축하. 3위 연속 한표 획득. 영표 클럽 가문의 영광. 유회장. 폭탄 제거 당첨 확률 100%. 그래도 갑니다. 그러나 질질질 김홍수. 진정 인생연분에서 킹카되는 당신이 챔피언입니다. 원조 역계 미소년 싸이 추소영 미워. 질질질 흥수에게 패배. 명예회복에 나선 킹카 보증수표 최정환. 첫 출연의 세 번째자 병원 입원 극적 퇴원. 딱딱딱 눈빛 정민. 핑크빛 영문서로 태우와 다시 결별선언. 속내를 알 수 없는 멋배신의 여인 빈. 한류 열풍의 주역 베이비 복스의 카리스마. 이번에는 얄짤없다 심은지. 나 남이꼬 남이꼬 오세요. 솔직하고 당당한 그녀 이세연. 중간 결정 내표 최종 결정 영표. 알쏭달쏭 아리까리 추소영. 오늘의 다크호스 가요계의 공된 재치 덩어리 꼬끼오. 컨트리 꼬부의 총각당 신정환. 방송계의 스몰 자이언트 최고의 만능 엔터테이너 아리아리 이정현. 돌아와 돌아와 돌아오러 돌아온 6대 퀸카 섹시한 건강미인 황복. 남자부 띠빼고 강빼고 오호 여자부 화려 이사도 털이 어때. 마무리 마무리. 어머 얼굴이 안 보여. 어머니 찬스 허덕 짠 쎄. 깨끗다. 기운거 내 기운거 내꺼야. 새치 덩어리 꺾여 코지를 꺾어 신청화. 그야말로 어린 현금술 사고요. 네네. 그리고 아이디어 뱅크라고 할 정도로 많은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요. 매력의 어리기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그 수많은 매력 중에서 어떤 매력을 푸실 예정입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매력. 자연스러운 매력. 네. 그 자연스러운 매력에 조금 인위적인 매력을 좀 감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남자분들 오늘 자신의 그런 매력의 라이벌로 뽑는다면? 아, 예. 아 정민 씨도. 아, 야, 너도 우리 과잖아.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이렇게 편하게 와. 네. 결혼한 이상형이 솔직하게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있죠. 가운데를 기점으로서 왼쪽 오른쪽. 왼쪽. 알겠습니다. 싸이 군이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제가 첫 회에 이랬었죠. 그렇죠. 결과는 지력 같은 어두워. 낭떠러지. 낭떠러지. 영원한 킹카의 보증수표. 당일이 그분 이름의 정원에 많은 분들이 꽃을 심으리라는 모든 내 예상을 깨고 우리 초생연분의 마신창이 누구? 최정원! 여자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조그만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섯 분에게요? 예, 예. 잠깐만요. 이거는 사전 선거 운동회를 해가지고요. 잠시만요. 네.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면 결혼하고 싶을 정도로 좋은 여자분을 주세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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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출발! 일단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컨트리 꼬꼬 줬습니까? 유혈이 줬습니까? 영혼을 담아서 네. 그거 뭔가 그 퍼포먼스로도 많은 그런 또 화제를 낳고 그 정말 싸이가 물이 올랐다. 네네. 아 싸이 이제 방송 잘하네. 옛날같이 우여곡다짐이 아니라 제가 계산을 하는구나.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유독 천생연분에서만 제가 완전 바보가 돼가고 있어요. 첫째는 중국에 둘째는 영표. 글쎄요 그 영표를 받은 이유 강동과의 쌍둥이설. 자, 한번 또 할까요? 예? 하나, 둘, 셋, 영호!
퀸카, 퀸카. 아, 그래요? 예, 퀸카 분은, 예. 그리고, 자. 우와. 예, 아, 우리 그, 예. 맨 처음에 봤던 우리 그 정수, 홍수, 아직까지 본. 아니, 나, 오늘 나는 아직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아니, 뭐 한 거예요? 전 그동안 괴로웠어요. 저한테 특별히 찍어서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많이 힘들었어요. 아리아리요, 날 누구 떠나간다면 이정하! 정말 우리 그 스몰 자이언트 작은 거인인데요. 솔직하게 우리 천생연분의 팬이라면서요. 네, 항상 즐겨 보고 있고요. 특히 호동 오빠가 진행을 너무나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자, 정혜 씨, 그래 그동안에 기억에 남는 명장면이 있다면? 호동 오빠 항상 오프닝 할 때 그 막 이렇게 오버하시면서 하는 거. 야. 너무 귀여우세요. 악바리 천생연분의 다크 호스. 주소야! 우리 천생연분 우리 그 네티즌 여러분도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 정말 홍수가 났는데요. 방송 보고 주위에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재밌었다고요. 예. 계속 하던 대로 참 고우세요. 예. 참 고와요. 아니 컨츄리 꼬꼬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유엔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아, 유엔 어디가 이렇게 좋으세요? 네? 유엔 어디가 이렇게 좋으세요? 너무 남자다우시고 멋있으셨어요. 그렇죠. 나가 있습니다. 아, 저는 어떠세요? 야! 야, 너는 제 동생이 팬이세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군대에 있는 남동생이세요. 충성! 충성! 팬입니다. 여자! 니아오. 우리 베이비복사면 한류 열풍에 그런 선도주자고 대한민국이 좁아가지고 중국까지 가서 중국 본토에서도 지금 중국인들이 난린데 누구가 먹고 다크먹으러 봐라 누가 뭔데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냐 그죠? 이렇게 해서 어찌하면 제2의 오성원이다 나는 그런 판단까지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예? 오늘 다 할 줄 없어요 자신의 매력을 그냥 매듭을 풀어서 그냥 여러분들을 그냥 매력에 그냥 도취되게 만들어버리겠다 기대할게요